연계 소문이 죽은 겁니다. 이때 연계 소문은요,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한 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. 형제가 고기와 물과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권력을 다투지 마라. 만약 서로 싸우게 되면 주변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. 그런데 연남생과 두 동생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. 원래 이 삼형제 사이 좋았습니다. 그런데 연계 소문이 죽은 뒤요, 주변에서 이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했고요. 그 후 형제들은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.